말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스트레스나 무엇이든 간에 어떤 것을 해소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해소가 돼요? 질병도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원인부터 알아야 돼요. 그 진짜 그 원인이 되는 그 뿌리부터 알아야. 그래야 그 뿌리, 원인을 없애야만 해결이 되는 거지. 자꾸 가지치기만 하면 가지는 어떻게? 자꾸 뻗어나와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뭐 항상 다시 재발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소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스트레스의 그 뿌리가 뭐냐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스트레스 뿌리가 뭘까요? 사실 여러분이 이게 제가 한 질문이 어려운 질문 아닙니다. 제가 다 이때까지 그 답을 여러 번 얘기했던 답인데 스트레스의 뿌리는 악령. 예, 맞죠. 박수.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스트레스하는 건 없어. 그 악령이 우리의 뇌파를 베타파로 만들어. 그래서 스트레스를 만드는 거지. 그럼 그 성령과 악령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참, 네, 긍정과 부정. 여러분, 긍정과 부정이면 충분합니다만은 또 조금 자세히 얘기해 봅시다. 진선미가 아닌 거.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 사랑이 아닌 거. 왜?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성령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닌 악령이 스트레스의 뿌리라면 결국 스트레스는 무선적 사랑이에요? 조건적 사랑이지.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이게 주입식 사고방식의 문제예요. 다 아는 건데도 대답 못하는 거. 이때까지 들은 지식으로 정리를 하면 다 대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다 나오게 돼 있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셨어도 강의를 들으실 때 이렇게 자꾸 외우려고 듣지 마시고 그 이치를 들어야 돼요. 저는 이치를 따져서 강의를 해드리는데 여러분 자꾸 그냥 외우려고 들어. 그러면은 질문이 턱 나왔을 때 들은 것이 아니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즉 외운 것이 아니면 답안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차원이 돼버려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듣고 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그런 식으로 남한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외워가지 못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그 이치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러면은 골격이 딱 잡히고 그 이치에다가 탁 외운 거 탁탁 갖다 붙이면 쫙 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스트레스의 뿌리는 결국은
이제 악령인데 악령의 본질은 악령의 본질은 부정적 생각, 진선미가 아닌 생각. 그렇죠. 거짓을 생각할 때는 그때부터 스트레스가 옵니다.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야 될까? 그럼 그때부터 스트레스 시작이죠. 그렇죠? 악한 생각, 스트레스예요. 선의 반대. 그 다음에 아름답지 않고 더럽고 안 이꼬운 생각. 그 자체가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주는 것들은 다 나의 뇌파를 무슨 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뇌파를 베타파로 변질시키는 영적 에너지. 그 영적 에너지의 출처는 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딱 이렇게 정리, 합리적 딱 정리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강의를 들으면서 착착착 그거를 앞으로는 정리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주입식으로 강의를 들어버리면 아무리 들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기억나려면 다시 듣고 다시 외워야 돼. 그럴 때는 그게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럴 때. 그 아는 것이 이치, 곧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이치를 알아야 돼. 아, 이치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뉴 스타트는 아주 쉽게 그냥 무너져 버려요. 몸에 좋은 거다. 이게 요즘 새로 나온 거래. 뭐 이래서 하면 헷가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잘하시는 이유는 지난번 뉴스타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의 뉴스타트가 그 너무 체질 이야기 때문에 그냥 무너져 버렸구나. 그래서 한번 쓴맛을 보셨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탁 이치를 따져서 이제 사고방식 자체가 확고하게 확립이 되자. 이런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은 나중에 주위 사람들한테 가르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술자리에서 친구들 술 마시고 탁 있는데 자만 그게 다 악령이야. 너희들은 술 마시고 기분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잘 따져봐. 그게 다 고통이야. 사실 술 마시는 게 고통이거든요. 독한 술을 마실수록 더 고통스럽죠. 그렇죠? 고통스러워요. 왜? 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아파요. 막, 술이, 알코올이 자극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목구멍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술, 이렇게, 마시고 나서, 여러분, 캬! 그러잖아요. 그게 고통스러워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아서 하는 소리 아니야. 물 마시면 아무 고통 없잖아요. 그러니까, 캬! 안 해도 돼. 그래서 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얼른 뭐를 집어먹어야 돼. 삼겹살 안주를 집어먹어야 돼. 그래야 그 술기가 묻어 있는 거를 닦아버리니까. 그렇죠? 저도 술 먹어봐서 알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마치 기분 좋은 것처럼 착각
그래서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그것이 악령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다 기분 좋지 탁 이러는데 그런 기분 좋지 탁 이러고 그 속고 또 속는 거. 이제 그런 속임수에 사람들이 다 젖어 있어. 그 뉴스타트란 것은 그런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서 해방이 되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속고 살고 있는 상태를 정신없이, 즉 성령 없이, 진리 없이, 진선미 없이,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얘기는 끝나버리는 거죠. 끝났어. 그럼 스트레스 해소는 뭐예요?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다 알아버렸어, 이제.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이치를 알고 나면, 이 사회에서 이제 스트레스가 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강의가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냐. 그러면 우리가 언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아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다. 애인한테 채이는 것이 스트레스다. 뭐, 사기당하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제 주입식 대답이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근본적 뿌리에 대답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사회에서는 근본적 뿌리를, 그 원인적 대답을 못해요? 영적 에너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적 에너지에 대한 확실한 그 새로운 인식을 가지면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이 아주 단순화되고, 그래서 해소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사 가는 게 스트레스. 그렇죠. 이사 갈 때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렇죠. 근데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요? 이사 안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거는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예요? 뭐 여행을 간다. 뭐 이런 식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는다. 이게 다 증세 치료에 불과하다. 원인 치료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회에 이 가장 큰 병폐가 그런 거예요. 그 원인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꿈속에서 사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를 깨야 돼요? 꿈 깨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원인을 추구하고 그 원인을 뿌리를 뽑는. 그렇게 되면, 와, 이제 도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사람들은요, 조건적 사고방식이 이미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유전자 자체가 조건적으로 물들어 있어요. 이 조건적 사고는 본능적 사고방식입니다. 본능적이에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해요. 그게 그런 걸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혹시 새벽에 달 굽는 소리가 들립니까? 예? 네? 들었어요? 또 들으신 분 몇 분인데? 세 분, 네 분.
어떻게 그거 안 울었으면 좋겠죠? 혹시 방해가 됩니까, 자매? 방해 안 돼요? 방해 되더라,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상당히 무조건적이 되셨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느낌 안 들었어요? 네. 오, 우리가 저기 닭이 있거든요. 닭이 있는데, 장닭이 딱 한 마리 있어요. 다 이제 암탉들인데, 이제 어릴 때부터 부화시켜서 우리 본부장이 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손수 키웠어. 장닭도 어렸을 때는 요즘 이제 커가지고, 뭐 그저께부터 운대나 저는 못 듣고 잤어. 근데 그 장닭이 우는 것도 본능입니다. 안 울라고 해봐야 안 울 수 있게 없게. 안 울 수 없어요. 유전자에 딱 그렇게 지금 입력이 딱 깔려버렸어. 예. 그래서 유전자에 다 깔리면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태를 죄인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전자의 죄가, 즉, 조건적 생각이 깔려서 조건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속 산다면 그러한 죄적 본능 또는 죄적 본성이라고도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죄적 본성을 우리가 이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그냥 나와버리는 나타나버리는 그런 나쁜 성향이 있어요. 조건적 성향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그 원수에게 복수를 한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나오게 돼 있고 복수심을 갖는다는 건 본능적이에요. 그거를 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거는 본능을 이기라는 말인데, 예. 본능, 예. 본능은 살아있는 한, 예. 못 이깁니다. 그걸 우리가, 그 본능을 느끼면서, 복수심이 막 불타오르면서, 내가, 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사는 그런 사랑인데, 야,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이 복수심을 좀 잠재워 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차 잘못하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없다. 죄가 아예 뭐요? 내 유전자에도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렇게 배웠는데 복수심 자꾸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합니다. 내가, 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모양이구나. 구원을 받았다면 뭐예요? 죄가 없어! 이렇게 배워. 그건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복수심이 나올 때, 이거는 정당한 생각이 아니야. 그렇죠? 이거는 내 유전자에 배어있는 그 복수심이 나를 아직도 지배할 수 있는, 있다는 그 사인이야. 아, 이런 나까지도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죄를 사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해해 주시.
그렇게 돼야 그게 더 감사한 거죠. 근데 병아리를 키우면서 말이에요. 병아리가 이제 갓 태어나서, 그래서 이제 병아리도 사료만 주면 비리비리해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 시켜야 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채소가 필요해. 그런데 채소를 싱싱한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병아리 금방 태어난 것들이니까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병아리들. 그러니까 알갱이 채소 알갱이를 아주 작게 만들어. 그래서 특별한 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칼날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채소를 아주 잘게 가늘게 이제 그래서 채소를 넣어주면요 이 자식들은 뉴스타트도 배운 일도 없는데 사료 안 먹어 채소 먹어요. 막 미쳐요 애들이 후다닥 그렇게 되면 건강하고 병나서 뭐 비리비해서 죽는 한 놈도 없어. 근데 재밌는 현상은요. 우리 방 안에서도 키웠거든요. 이제 들여다보고 있으면 참 재밌어요. 그게 이제 계속 키웠으면 좋겠는데 계속 못 키우는 이유가 점점 이것들이 자라가면서 똥을 많이 싸가지고 냄새 때문에 못 키워요. 그러면 뭐 밑에 신문지 깔아서 아무리 갈아줘도 냄새 때문에 결국 항복하고 이제 밖으로 내보는데. 근데 요것들이 이틀, 3일밖에 안 된 놈들이요. 세상에 태어난 지. 근데 콕콕콕콕콕콕콕 채소를 열심히 쪼아 먹다가 그 채소의 그 섬유가 있잖아요, 섬유. 근데 그게 잘 안 잘려가지고 조금 길어. 약한 5mm, 뭐, 이렇게. 긴거탁 집으면요. 이긴거 집은 병아리가 어떻게 하게? 즉각적으로 도망가요. 그러면 옆에 놈들이 즉각적으로 그거 뺏으려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욕심 본능은 딱, 그, 배운 거 아니거든요. 아무도 안 가르쳐 줬어요. 큰거 걸리면 무조건 토끼요. 이런 거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뺏는다는 것도 욕심이고, 저게 더 커야 큰 거야, 내 거보다. 그럼 저걸 뺏어야 돼. 그래서 뺏으러 따라 댕기면서 못 먹고 손해본다니까요. 그리고 큰 거 집어넣으면 도망 댕긴다고 못 먹어.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여러분. 그래서, 야, 그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구나. 근데 그 욕심은 어디에 배어 있는 거요? 유전자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것이 그러한 성격 자체가, 죄성 자체가 그냥 유전자에 배우면 그것이 후손으로 그냥 유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 맞아요. 그게 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탁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해서 죄를 딱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었으므로 발생하는 죄 짓기 전에 모든 것이 평화롭던 것이 무너지잖아. 근데 그때 발생한 그 두려움, 하나님은 하나도 안 두려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두려워져.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뇌파가 변하면서, 마음이 변하면서, 그렇죠. 그게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생체 전자파가 변하면서 바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변화시키면 그 변질된 상태는 후손으로 유전하니까 모든 후손이 변질됐죠. 그게 죄인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야 뭐 죄진 일도 없는데 왜 태어난 모든 인간을 죄인이라 그러냐. 그거 웃기고 있네. 그거 말도 안 된다.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기독교가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제가 무신론자로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두렵다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 한국 여성들이 뱀 그러면 뱀이라고 제가 발음만 해도 저기서는 벌써 이래요.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뱀한테 물려본 일도 없어. 그렇죠? 그런데 여자들은, 한국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뱀, 이게 본능적이야. 배우지 않아서. 뱀, 그럼 무조건 무서워. 네, 무조건 막 싫어.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민지 씨한테 한번 물어볼까? 시어머니, 그러면 어때, 기분이? 그저 괜찮아요? 아니면 기분 나빠요? 예? 지금 시어머니 있게 없게? 없어요. 앞으로 있을 예정이겠지만, 하여튼, 모든 한국 처녀들은 시어머니, 그러면 시어머니 아직 없는데도 싫어. 뱀처럼,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런 그 원인을 모르면 뉴스타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뉴스타트는 결국은 영적 에너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생기가 제일 중요한데 뉴스타트에서는 그 생기의 그 뿌리를 모르면. 뉴스타트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아마 요즘 좀 민지 씨가 대답을 확실하게 못하는 것을 보면 요즘은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무서운 모양이더라고요. 네, 요즘 며느리들은 그렇죠.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무서운 시대가 돼가지고, 뭐, 시어머니라 그래도 끄떡도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지은이도 그렇지. 시어머니 뭐 별로 무서울 거 없지. 그런데 이제 이 나이만 돼도 뭐예요? 시어머니 그럼 뭐야? 안에서 유전자 꺼진다고. 그러니까 시어머니 뱀이라는 그런 그 뱀 시어머니가 가진 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뭐 뜻의 유전자가 반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뱀 그러면. 엔도르핀 유전자, 세로토닌 유전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 뱀이나 시어머니는 나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뜻에 이제 반응한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는 베타파를 이렇게 만들어서 결국은 유전자를 끄고 변질시키고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고 늦게 노화시키고 결국은 뭐예요?
죽게 하는. 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치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제가 너무너무 쇼크를 받고 놀란 것은 미국 가니까요. 이 여자애들이 이 말만 해도 여러분들은 으으 할 것 같아. 뱀을 갖고 놀아요. 뱀이 애완동물이야.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징그럽죠. 그렇죠? 그 제가 미국 가서 도대체 얘들은 우리 한국 여성들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래서 뱀 이렇게 손들어 이쁘다. 그리고 같이 자. 여러분 벌써 소화 안 되려고 그러죠. 왜 그렇게 됐을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한 심리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칼 융이라는 그 심리학자, 그러면 우리가 프로이트 제일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칼 융이 프로이트보다는 훨씬 더 심오한, 더 깊이 들어간 심리학자 같아요. 이 심리학자는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즉, 한국 사람이라는 집단에서 뱀을 무의식적으로 무서워하는 현상이 있다. 다른 심리학자는 이거 안 다뤄요. 그래서 보니까 집단적으로. 가만 보세요. 미국 애들은 뱀 안 무서워하는데 한국에서는 뱀 무서워. 그러면 그게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뱀이 하필이면 이렇게 한국 여성들이 이렇게 싫어하고, 뱀 그림만 그려서 보여줘도 뭐예요? 그래서 왜 뱀이 그렇게 무서워졌을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그렇게 무서웠어요? 따지고 보면 이유는 별로 없어요. 개가 물면 상처가 더 크지, 뱀이 물어봐야 상처 거의 나지도 않아요. 따끔할 뿐이지. 왜 그렇게 뱀이 징그러? 그런데 미국 애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쁘다고. 주머니에 넣어 댕기기도 해요. 조그만 뱀들. 우리는 장난감 상점에 가면 뱀 있잖아요. 그 고무 플라스틱 만들어 이거 하나 들고 와서 흔들면 여러분 지금 강의실 밖으로 도망가는 여자들도 있을 거예요. 엄마 하고. 제가 제 생각에는요 이래요. 왜 우리 민족적 하나의 집단이 무의식적으로 싫어해? 그 칼 융의 집단 무의식이 있단 말이 맞아. 왜 그렇게 됐을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는데. 이 극동지방,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부가 극동지방은 사실 무속이 가장 강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옛날 모든 문화적 배경이 무속 문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7살, 8살, 뭐 9살, 이럴 때만 해도 굉장히 사고가 무속적이었어요. 그래서 재수 없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뭐요? 운이요, 재수라고 하는 사고가 이 무속 문화거든요. 합리적으로 생각 안 해. 아, 그 재수가 없어. 그래버리면 다 끝나는 거야. 운이 나빠서 그렇다. 그러면 뭐 이치고 나발이고 없어.
그리고 이제 심지어 그 당시에 이제 같은 또래끼리 여름 방학 동안에 아 더워 죽겠어. 그럼 우리 해수욕 가자. 그런데 그때는요. 그때는 이 대중교통 뭐 이런 거 지극히 열악했어. 그러니까 해수욕장 가려면 무조건 걸어가야 돼. 응? 그래서 해수욕장까지 걸어가는데 주로 한 2시간 걸려서 가야 돼. 먼 길에 죽으라고 걸어가는 게 2시간 동안. 근데 가는데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거든요. 송도 해수욕장도 있고 또 저기도 있고. 이제 어디를 가느냐 결정을 해야 돼. 결정할 때 어떻게 할게? 손바닥에 침뱉어 타가지고 어떻게 해서 침이 송도 쪽으로 뛰었다. 그런 송도 가는 거야. 왜? 그 2시간 이상을 걸어가는데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침이 튀는 쪽으로 가면 재수가 제일 좋은 곳이다. 이런 식의 사고. 근데 요즘 그렇게 하는 애들 있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사고 상당히 합리적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혹시 재수 없이 사고 날까봐 무조건 무서운 거야. 그 두려우면 비합리적으로 돼. 그래서 거식증이란 병도 생겨. 왜? 두려워. 살찔까봐 두려워. 두려우면 생각이 비합리적으로 변해. 그래서 악령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떻게 무서운 존재라고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고 가르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치면 무서운 존재가 돼요? 죄 지으면 벌 준다. 그래가지고 벌도 무시무시한 벌을 준다. 지옥이다.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무서운 거야. 아이고, 아차 잘못하면 뭐요? 지옥 가는 거야. 지옥, 지옥 가면 죽지도 않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는 것처럼 기독교가 변질된다 이 말이야. 저는 지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면 우리들의 마음속이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며느리가 미워 죽겠고 죽겠는 거야.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고, 네? 남편이 의심스럽고 그거를 무슨 지옥이라 그래요? 생지옥이라. 그렇게 제가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땅지자에 옥,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뭐예요? 땅에 있는 감옥이야. 그래 놓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어떻게? 진리는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다.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그게 진리예요. 아,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 네,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조건 없이 은혜로, 은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혜가 바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하시고. 근데, 악령은, 자꾸 아니야 그거 아니고 네가 착해야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 말 잘 들어야, 다 조사해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자녀로 삼을지 안 삼을지 결정하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래서 나중에 네가 나쁜 짓 많이 했으면 그거 지옥이야. 그 거짓말을 믿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믿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이 지옥이야. 그 지옥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해야 돼. 해방돼야 돼.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때 그 지옥으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하는 얘기로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이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 분이에요. 말 안 듣는다고 지옥에 보낼 필요가 없어. 우리는 왜?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우리 유전자 속에 지옥이 벌써 배어 있어. 그 조건적 생각. 여러분들도 은근히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2부 세미나나 통해서, 그게 아니구나. 예, 네, 지옥이란 것은, 그래서 여러분, 천국도 어디 있게? 내 마음에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 네, 천국은 네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 속에 천국이 없을 때는 내 마음 속에 뭐가 있었던 거요? 지옥이 있었던 거요. 박수.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기 20장 21장 이제 가보면 그때 가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는 지옥도 없어진다. 그렇게 나죠. 지옥도 불타서 없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지옥이 이 땅이라면 뭐도 없어져야 돼. 지옥이 없어진다는 말은 뭐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이 땅도 없어진다. 그래서 이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이 땅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야 이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자, 새하늘과, 뭐야?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뭐, 지옥이 없어졌으니까. 그렇죠? 지옥이 없어진단 말, 여기 보시면. 자, 사망과 뭐도 지옥도 불못에 던져져서, 불못에 던져져서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던 이 땅도 없어지고, 우리가 어디 가 있는 동안? 천국 가 있는 동안. 그래서 새하늘과, 지금 이 땅 앞으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없어요. 그 태평양에 뭐예요? 쓰레기 섬이 다 있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해변이야. 해변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쓰레기장에 돼 있어. 여러분, 지금, 해변이, 모습 다 이거 다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막, 네? 플라스틱, 막, 저는, 요즘 무슨 뭐, 과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포장을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 포장 썩는 거예요, 안 썩는 거예요? 다 안 썩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예? 그 과자 요만한 거 먹으려고 그 포장. 그런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 있는 동안 다 없어질 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결국은 새 우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무슨 사람이 돼서 돼요? 새 사람. 우리도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 이 몸 가지고는 안 돼. 이 몸 가지고 이 유전자 가지고 안 돼. 싹 바뀌어. 그리고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 유전자가 새롭게 다. 그때는 유전자라는 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 새로운 몸이니까. 지금 우리가 유전자 가지고 있는 이 몸은 물질적 몸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물질적 몸이야. 그런데 우리가 일단 그래서 이 물질적 몸은 뭐 순간 이동 이런 것도 못 해. 네. 순간 이동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속초에 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가고 싶다. 그러면 말만 딱 떨어지면 내가 어디 있어? 샌프란시스코. 그것이 영적 몸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 육적 몸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순간이동 못했어요. 어때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떻게? 부활하시고 나서는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그런 몸으로 변해. 왜? 이 우주는 너무 커서, 여러분. 이 별에서 저 별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달려도, 어떻게? 10만 년 달려야 된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 몸으로 댕겨? 불가능해. 그래서 천사들처럼, 그런 몸이 본래 우리가 존재해야 될 그런 몸이에요. 야, 이거. 저는 이런 얘기 나오면요. 신바람 나. 그러고 막 희망 차고. 그러니까 성경만 나오면, 성경 말씀만 탁 보면, 와, 유전자 팍팍 켜져. 근데 이거 모르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또 둘째 사망이다? 이 불못은 뭐요? 그래서 하면 유전자 하나도 안 켜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다. 그죠. 자, 여러분. 자, 왜 한국 여성이 뱀을 무서워하고 징그러우냐. 그 답을 지금 드리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 미국에 그 아틀란타라는 큰 도시가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모리 대학이라는 상당히 미국에서 꽤 유명한 의과대학인데, 거기 과학자가 그 놀라운 실험을 해봤어요. 두려움도, 즉 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그 두려움도 유전하는가.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고 하면,
여러분, 이 동물들도 향기, 꽃 향기를 아주 좋아한대요. 동물들도 이렇게 꽃 향기를 이렇게 즐긴대요. 눈도 지그시 감고. 그 동물들은 나쁜 냄새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근데 이제 그 아틀란타에는 벚꽃나무가 참 많습니다. 여기처럼 봄된 벚꽃이 막 벚꽃향기 여러분 맡아봤어요? 벚꽃향기. 벚꽃향기는 너무 은은해가지고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벚꽃향기가 어떤지 한번 향기를 맡아보자라고 본격적으로 하지, 냄새를 맡아보지 않는 한 조금 느끼기가 아주 약한 거예요. 이제 벚꽃이 피면 우리 그 앞에 사랑이 있는데 그 벚꽃나무 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펴요. 근데 가지가 쭉 늘어져가지고 사랑이 있는 데까지 이제 벚꽃 가지가 늘어져. 그러면 그 벚꽃이 확 핀 가지를 이만큼 끌어안고 여러분이 얼굴을 거기에 꽃 사이에 묻어가지고 아마 그때는 와 너무너무 좋다. 유전자 확 켜져요. 그래서 이제 실험실에서 그 벚꽃 향도 화학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그 화학 물질을 추출할 수 있어. 그래서 벚꽃 향, 향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향수를 쥐들에게 싹싹싹 뿌려주면 쥐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렇게 행복해 한대요. 역시 모든 생명체는 진선미에, 그렇죠. 유전자가 켜지는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하나님 설계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짓궂은 짓을 했어요. 벚꽃 향기를 뿌려주면서 동시에 고양이 소리 같은 아주 듣기 싫은 고양이 소리라면 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바닥에도 철판을 깔아가지고 전기를 통하면 전기가 또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막 듣기 싫은 소리에다가 막 발에서는 막 찌릿찌릿하고 막 뭐만 나면 벚꽃 향기만 나면. 그렇게 되면 벚꽃 향기가 좋겠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지긋지긋하겠어요. 예, 아무리 좋은 벚꽃 향기라도 그것과 함께 고통을 주면 그게 지긋지긋해져요. 싫어져.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반복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막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전기도 안 통하고 고양이 소리도 안 내고 벚꽃 향기만 어떻게 나게 뿌려줘도 쥐들이 어떡하게. 그런 걸 무슨 반사라고 그래? 네, 조건 반사라고 그래. 자, 그래가지고 새끼가 태어났어. 그 벚꽃 향기가 지긋지긋하게 된 암컷과 수컷. 해가지고 새끼가 태어났는데 새끼들은 아직도 벚꽃 향기 한 번도 맡아본 일이 없어요. 그 새끼들에게 벚꽃 향수를 뿌려주면 새끼가 어떡하게? 두려움도 유전자에 입력이 되고 유전자 변질이 되고 그래서
유전한다.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두려움으로 인한 그 벚꽃 향기를 두려워하기 전에 유전자의 상태와 후에 유전자의 상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변화가 유전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네. 놀랍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 우리 조상 여성들이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도록 어떤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저는 그거를 기우제라고 생각해요. 네. 비가 안 오면 막 다 굶어 죽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다 뭐예요? 비를 오게 해달라고 이제 무속 구슬하는 거예요. 제사도 지내고 그게 이제 무속적이죠. 그러면 이 무속의 신들은 다 어떤 신이에요? 내가 비를 그래서 뭐 누가 죄를 많이 지으면 비를 안 오게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가 안 오면 누가 제일 고민이에요? 임금님이 제일 고민이야. 임금님이 덕이 없어서 비를 천지신명님께서 비를 안 내는 이게 다 무속적 사고 방식이야. 그래서 이 무속신들은 다 철저히 뭐를 죄를 지으면 벌을 준다. 다 이런 조건적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래 너희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임금님이 덕이 부족해서 내가 비를 안 내린다. 너희들이 나를 비를 내리게 만들고 싶거든. 어떻게 해라? 와이로를 먹이라. 그게 조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신들도 와이로 중에 최고의 와이로를 뭐라고 보게? 상납을 하라 이거죠. 상납. 신들도 성상납을 좋아한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갖다 바쳐야 되는데 아무나 바쳐서도 안 돼. 어떤 여자 중에 어떤 여자를 바쳐야 돼? 에이, 그 동네에서 가장 이쁜 처녀를 골라서 바쳐야 돼. 그러면 그 처녀는 온 동네에서 이쁘기로 이미 뭐요? 누구누구 그러면 이쁘대 걔는 그렇게 다 소문나 있는. 동네에서 누구나 다 가장 이쁜 처녀니까 누구나 다 아는 처녀가 재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 참 악령의 시대였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여자를 그 처녀를 잡아다가 그 뱀 살고 있는 굴에다가 뱀 굴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고 나면, 남자들이야 좀 괜찮겠지만, 왜? 남자는 재물이 될 일이 없어. 그 우상신들은, 남자는 싫어한 모양이지. 여러분, 그 지역의 여성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할머니까지 무서울까, 무서울까?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뭐요, 뱀이 그 이쁜 이를 뜯어먹는 상상을 할 것이고, 유전자에 다 박히는 거야. 그게 아직도 우리 유전자에서 떠나지 않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세월이 더 흐르면 점점 이게 약해질 거야. 이제 이 사회에서는 그런 거 안 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 서양에서는 그런 거 안 한 지가 오래니까 그리고 또 특히 무슨 문화가 들어왔으니까 기독교 문화가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게 들어오니까 이게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도 다 이런 영향을 받아서 문화가 결정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를 배웠다는 것은 새로운 정신문화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의 정신문화? 하나님의 정신문화.
그것도 어떤 하나님의 정신문화? 무조건적 사랑의 정신문화.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했으면, 스트레스 해소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끝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받아들여. 말씀을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사랑과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그 영을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악령이 스트레스, 모든 스트레스의 뿌리였고, 그 악령을 해소하는 방법,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야. 자, 그래서 스트레스의 결과, 악령이 주는 것은, 결국 뭐라 그랬어요? 사망. 그 다음에 성령이 주는 것은 뭘까요? 네,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 사망이 스트레스인데, 이 사망을 없애는 것은 오로지 뭐밖에 없어요? 생명만이 사망을 없앨 수 있습니다. 어둠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뭐만이? 빛만이 없앨 수 있게. 어둠을 여러분이 아무리 없애려고 해봐야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 속에 뭐를 비치면 돼? 빛을 비추면 없어지지. 사망은 어둠입니다. 그 사망이라는 어둠 속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면 어둠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둠이 여러분을 지배해서 내 마음 속에 속이 생지옥이 될 때, 그때가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주시는 무엇을?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받으면 영생이 돼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마디 하고 끝나버립시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이것이다. 곧 사람들이 영생은 이것이다. 이 말은 스트레스가 없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다. 무엇이다? 영생은 뭐다? 네,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뭐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돼요. 이것이 사망을 없애준다. 사망이 없어지면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가장 완벽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에 계속 담으시기를 바라면서, 그 담는 것도 재밌어. 그리고 담으면 담을수록 그 성령이 풍성할수록 여러분은 스트레스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로부터 모든 질병의 원인은 알고 보니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을 알자. 그것이 영생이다. 그러면 그 영생 속에는 병 낫는 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희망을 가지시고 계속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 악령과 그 부정적인 쑥과 투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